하트 시그널 포 신민규 김지영 목격담이 떴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제 삼성동에서 하트 시그널 출연진을 봤다는 게시글. 단발 지영이랑 키 크고 잘생긴 애 멀리서 봐도 눈에 띄었고 둘 다 머리가 진짜 너무 작아서 탈 일반인급이었다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장 목격담 떴다라는 글. 민규 지영 어제 오뎅바 갔다. 우리 회사 근처였는데 회사 사람들이 여럿 봤다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분위기는 댓글만 봐도 알겠죠. 이런 가운데 코난이 나타났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결의의 최종 장소가 어딘지 찾은 팬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기 체크를 잘 보시고 이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된 곳은 여기입니다. 결의가 미친 듯이 뛰어내려간 내리막길은 여기입니다. 이곳은 남산 팔각정에서 버스 타러 내려가는 방면길. 로드뷰를 보면 비슷하다고 해요. 주황색 동그라미 친 사진 쪽 보면 뒤에 파란 게 있는데 예고에도 푸른색 언뜻 비치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결의 최종 장소는 남산. 지영이는 현재 최종 장소가 더 한강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렇다는 건 결의 지영 최종 커플이 아니라는 뜻으로 흘러가는 거죠. 혹시 겨준이? 현재 댓글 반응은 남산이면 지영이랑 멀지 않아. 남산 맞는 것 같은데? 됐다. 와 이걸 어떻게 찾았노. 드디어 찾았군. 고생했다. 다행히도 겨지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군. 미니스는 되라고 하지 뭐. 헐 그럼 겨준이인가? 와우 맞네. 미끄럼 방지 표식판까지 아직 똑같아. 명탐정이 여기 있네. 결의 민규 지영 중이만 같은 미용실. 최근 태그된 거 보면 덜덜덜덜. 하트 시그널 4 결의는 남산으로. 거의 뭐 확정적인 가운데 신민규 인스타그램에 뭔가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번에 민규가 인스타 게시물을 딱 두 개가 비공개해서 공개로 전환이 됐죠. 한 개는 이 사진이고 이곳은 9m 퍼세크의 바람이 부는 섬이라고 썼어요. 한 개는 이 영상이고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올렸습니다. 한 팬은 이 게시글들이 의미가 있다고 온라인에 올렸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섬은 민규의 최종 선택 장소 노들섬을 말하는 거고 마그네슘은 이수가 생각난다. 여기서 또 한 번 꼬자면 두 개 중에 마그네슘 피드만 댓글창을 닫았다? 일반적으로 댓글창을 닫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을 때 닫는다. 말 나올까봐 미리 차단할 이유가 있나?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공개로 푼 게 수상하다고 적었어요. 굳이? 민규가? 현재 댓글 반응은 근데 굳이 지금 이수다라고 티낼 필요가 있나? 거의 90%가 미닛으로 확정지어서 13회에서 귀지역녀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저거 옛날 사진이잖아. 나 원래 마그네슘 결핍 있다 이거 이수 주고 산 거 아니다. 지영이가 한마디 했나 보네. 오빠 이수 마그네슘도 줬었네. 9m 퍼세크 바람이 부는 섬 니꼬 신카이 마코토 니꼬 스즈메 문단 소감도 그냥 잘 나온 사진 푼 거지. 의미 부여도나.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이 동영상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결의 최종 장소가 남산으로 밝혀지면서 민규는 과연 누구랑 최종 커플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뎅바 목격자가 또 한 번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뎅바 목격담이 이거였죠. 어제 삼성동에서 하트 시그널 출연진을 봤다고 하고 올렸던 글인데 이 글이 인증이 없다고 오히려 역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가 목격 후 글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나를 물고 뜯고 뭐 평생 운을 걸라느니 목숨 걸고 이상한 소리 얘들아, 눈은 손보다 빠르다. 본 걸 봤다고 하지 안 본 걸 봤다고 하는 또라이도 있냐. 진짜 너희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냐. 내일 모레 마지막 방송이지. 나한테 그러라고 욕한 애들 사과할 준비해라. 상처받았다 진짜라고 올렸어요. 그냥 보면 웃긴 글인데 이게 나름 설마 맞는 거냐 라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고? 일단 겨지형이 아니고 뭔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믿어달라고 잘 안 하잖아. 현재 댓글 반응은 작정하고 티내는 거 아닌 이상 방송에 나온 장소를 왜 또 가? 다른 오뎅바 아님? 다른 오뎅바라고 해도 그렇게 대놓고 당할 수 있나? 시보가 끝나면 사진을 올려줄 거야 당근. 오 미쳐. 나 규지형 너야. 너한테 적대감 없음. 이런 걸 환영함. 찍은 사진이 있다면 올려도 너한테 피해가는 게 없어. 그 업장에도 다들 이러고 마는 거지. 그 이상 너나 그 업장에 피해가는 게 없다고 그것만 알아주라. 그냥 봤다고만 하지 말고 좀 자세히 풀어. 시간대가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분위기나 이런 거 그건 누구한테나 피해주는 거 없잖아. 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네.
하트 시그널 4 마지막 회가 드디어 내립니다. 예고편에 보면 지영이가 편지를 보면서 울고 있는데 이 편지가 누가 썼는지 상당히 궁금했죠. 이런 가운데 편지에 대한 스포가 6월 5일날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글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4호선 스포, 즉 이수 이름 맞춘 그 후 이수가 빨리 나왔다. 지원은 편지로 고백하고 최종 커플은 현재 시점 모두 현실 커플이다. 여수 주미 지원은 데이트 아니고 상담이라고 올렸던 글입니다. 당시 이스포가 100% 아니다라고 여론이 흘러갔는데 편지 보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솔직히 편지 쓸 사람이 지원이밖에 없어 보이고 결혜나 민규가 편지를 쓸지는... 일단 민규는 만나는 게 영상으로 나왔고 결혜는 주미를 만났으니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고 틈이 없는 지영이에게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편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스포도 기억나세요? 메인 서사 말고 복선에 깔려있던 거 한 커플 나온다. 이게 예상치 못했다는 거. 애니 주인공은 한 커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최종 나온 커플들 다 섞여있다고 하고 있어요. 극 초반에 인기 많던 조합은 사실 제작진이 의도한 편집대로고 곧 없어진다고 한다. 그냥 특성상 초중반에 커플링이 뭐가 없었어서 그냥 끼어 맞추게 한 거고 어차피 저러다가 금방 쪽나고 너무 어이없어질 만큼 오동텐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발하는 반응들에 대해 별 생각이 없고 자기네 감을 믿고 간다고 했던 스포. 이게 7월 6일에 올라왔던 스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댓글 반응은 이거 맞음, 이 이후로 오는 건 다 짭이랬어. 그럼 민희수 겨지형이거나 규지형 후지민일 텐데 규지형 후지민이면 애프터 시그널은 좀 대박 날 듯. 지원아 유유, 지원이 편지 기대된 뭐라 썼길래 지영이라 저리 우는지. 근데 조용되면 지인이 아니고 제작진 아님. 지원이가 편지로 고백했다는 건 아는 사람 지영 본인 말고 지원 아님 제작진인데. 규지형은 메인 서사. 응응, 규지형 후지민 예상아. 하트 시그널 4 스포가 드디어 떴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결의 지형 관련해서 올라온 스포입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의하고는 안 된다는 말 확실하게 들었다. 하지만 민규 지형이 된다는 말은 확실하게 안 하고 반반이라서 조금 불안하다는 글입니다. 지형이가 결의만 안 찍으면 된다는 댓글이 달리고 오히려 희망 회로를 돌린다는 댓글에는 지인 멱살 잡고 물었는데 체커는 절대 말 안 해주고 결의 지형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네요. 민규 지 체커에 대한 언급은 안 했지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지영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꽤나 깊은 마음으로 오빠의 여러 면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티가 날까봐 내 감정이 덜한 척하기도 했고 내가 꽤나 깊은 마음으로 오빠의 여러 면들을 좋아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결의 얼굴 지나가고 티가 날까봐 내 감정에 덜한 척하기도 했고 라고 하면서 민규 얼굴이 지나가고 매주 뭐 같은 편집으로 우리를 고생시킨 제작진 과연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민규지형 체커는 모르겠지만 최소 결의랑은 아니다 맞죠? 현재 댓글 반응은 지인들 역스포 많이 한다 참고로 겨만 아니면 돼 제발 그냥 맘 비우고 즐겨 크크크크 이게 뭐라고 크크크크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